우리 학과는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력 수급이 공급 중심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변화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기공학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활용,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운영 등 미래 지능형 전력망과 관련된 영역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 전기에너지 변환, 전력전자 등의 세부 전공을 통해 이들을 더욱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기에너지의 생산, 수송, 소비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에너지 발전 및 송배전 관련 회사, 전기전자 설비 관련 회사, 에너지 기술 관련 정부 출연 기관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기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미래 에너지혁명을 선도하는 엔지니어로 에너지 전기공학과와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우리 과는 전기 전력 영역과 신재생 에너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수학과 물리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기열기초 과목을 수강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습 과목인 전기전자회로실습과 논리회로실습에서는 공학의 꽃인 회로를 설계하는 법을 배웁니다. 4학년 과목인 전기기기실습과 전력시스템실습은 3년간 배웠던 이론들을 기반으로 전기기기를 다루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머릿속에서 부여하던 수식들을 가시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장점은 장학금과 기숙사 수용률입니다. 작년 통계 근거에 따르면 등록금 대비 평균 장학금 수혜율이 51.8%입니다. 또한 전교생의 35%에 해당하는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기숙사 시설이 우수하며 합리적인 기숙사 비용은 학생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전기 전력에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한전, 전력거래소, 삼선전자 등의 실무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는 학과 생활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싶은 학생 또한 존중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학술 동아리와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술 동아리에서는 주로 공모전과 대외 활동을 하며 미세먼지 절감 공모전, 그린 캠퍼스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멘토링은 전공, 토익, 자격증 등의 주제로 저학년 멘티와 고학년 멘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학에 가면 미래가 명확해질 것 같지만 대학에 와서도 미래에 대한 고민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우리 과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주 전공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며 전공 분야에 대해 해박하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멋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에너지 전기공학과가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공 커리큘럼은 크게 전기 전력 영역과 신재생 에너지 영역, 그리고 공통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력 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이론적인 부분과 그 이론을 활용한 실습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수업마다 교수님들이 열정적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십니다. 1학년 때는 공학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학습하고 2학년 때부터 전공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전공 수업들은 전공 위에 전공을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전에 배웠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점점 더 응용하여 전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을 통해 실제 기업에서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고 학교 내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과 체계도를 잘 따라간다면 전기 전력 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까지 모두 학습할 수 있고 자격증 및 실무에 연관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는 전기와 에너지를 동시에 배우고 이를 서로 융합해 나가는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전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집중되어지는 패러다임에 맞춰서 태양광, 풍력 등의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과 내 학생들은 학생회를 필두로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학과 동아리 등을 통해 선후배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학과 수업 조교 및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멘토링 대상 학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및 선배들에게 수업부터 졸업작품까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또한 학생들이 언제든 찾아가도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또 수업 시간에 종종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라는 말입니다. 학과 교수님들 중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피드백을 주십니다.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학생들을 위해 주신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수험생 시절의 학교와 학과를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전공인지도 알 수 없고 전공 분야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 또한 적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 고민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럴 때는 저는 가장 폭넓은 분야에 뛰어드는 것을 추천하고는 합니다. 전기는 어디에나 쓰인다. 저희 과에 들어오게 되시면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공은 어디에나 필요로 하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단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학교에서 나를 잡고 이끌어주시는 교수님들께서 확실히 학생들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위해 주시기 때문에 대학생활 안에서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실 것입니다.